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홍윤희이고요. 인디센트에서 역할은 고참 배우 역할인 베라 파르니키 역입니다. 네, 오늘 첫 리딩을 해서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름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르코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 이런다는데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왔는데 첫 리딩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가 찾을 거리들이 많고 너무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많은 그 언어들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연습 시간이 굉장히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음악극 인디센트에서 무대 감독 레물 역할 맡은 박윤입니다. 이 인물은 연극의 이제 나레이터 역할도 하면서 극중극으로 극단의 무대 감독이자 이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지켜보고 그 여정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모든 아버지들과 모든 어머니들을 연기합니다. 모든 건 이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활기찬 음악극을 만나게 돼서 저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공연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디센트에서 고참 배우 역을 맡은 오토 역을 맡은 최무인 배우입니다. 네. 오늘 제대로 된 대본을 처음 받았거든요. 네. 인물이 1인 다역에 워낙 인물들이 많고 그리고 장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했는데 자리 앉아요. 당장 맥춘봉집으로 내려가! 또 이제 연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인물이 어떻게 인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선이 좀 명확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인디센트 만델 역을 맡고 있는 문경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페르치 씨한테 사천가 포주 역을 하라는 거예요? 아, 네. 주인공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사가 제일 많아요. 죽은 자의 극단의 이야기고 예술가의 과거의 이야기들이고 내가 나가기 전에 문을 닫지 마라! 당신이 영사관에 잘 말해서 나를 빼줄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배우로서 연극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또 연극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디센트에서 아브람 역할을 맡은 이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당신의 거실에서 읽을 얇은 시집을 2, 3년에 한 번씩 만들어내는 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본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데 혼자 읽을 때보다 확실히 여러 배우님들하고 같이 읽으니까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난 살아서 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종교 때문에? 매춘 때문에? 내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재밌겠다, 재밌는 공연 한 편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늘 그렇지만 이 작품은 더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작업해야겠다. 그래야 관객들이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리나 시간스키 역할 맡은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인디센트 작품 읽었을 때 정말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처음 리딩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은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역을 맡은 강민지입니다. 남편은 브로드웨이 데뷔 직전이에요. 그런데 리허설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대본을 이제 처음 받아서 혼자 읽었을 때 저 혼자만의 상상으로 채울 수 없었던 배역들의 다양한 그런 색깔을 여기 와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첫 리딩이었습니다. 영상 편지? 본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하는 미래 미래 나에게? 어려워. 아 너무 어려운가 이거? 또 오시면은 또 오시면 그때 얘기해 줄게. 영상 편지? 네.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나에게? 네. 아유. 미래의 무대에 섰을
이것을 나에게 한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미래 부르 미래 아 미래